안녕하세요. 아시아시트입니다. 오늘은 신형 벤츠 C300 차량이 아시아시트에 입고를 했습니다.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핸들도 보시면 이렇게 D컵 모양이 되어 있고요. HUD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판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즘 차 개념이 다 이제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차가 출고가 돼서 차들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전동 시트, 요추 기능, 통풍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페어링을 하면 차주 이름까지 다 나오게끔 되어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요 차를 자동차 시트 리폼을 할 겁니다. 요거 출고된 지가 얼마 안 된 차인데 따끈따끈한 임신한바 차량이에요. 이걸 포리스의 와인색으로 나파가죽으로 시공을 할 겁니다. 도어트림, 2열 시트 지금 뜯었습니다. 뜯어서 지금 패턴 작업 하고 있고요. 암레스트까지 작업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휠 도색까지 이렇게 해갖고 오셨어요. 작업 진행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고 하고 있고요. 저 도어트립하고 요 암레스트 작업하는 게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도가 너무 많이 휘어 있어서 요 작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시면 이중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스티치도 똑같이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벤츠 C300. 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도어트림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각도가 많이 쉬었어요. 여기를 다 탈거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가죽으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트는 지금 뜯은 상태고요. 우리 패턴실로 자동차 탈거해서 시트 탈거해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벤츠 C300 신형 뜯어놓은 겁니다. 열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쪽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옆구리까지. 예.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메쉬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거는 통풍 시트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벤츠 통풍은 시원하지가 않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빠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벤츠 C300 신형 자동차 시트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주일 정도 걸릴 거니까요. 일주일 후에는 이제 색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다시 리뷰 영상 보내드릴게요. 벤츠 C300 시공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영상 다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